노래나 민속춤을 배웠습니다. 몸과 몸을 붙여보았습니다. 펭귄을 표현한 타타로치카가 펭귄처럼 걸어 다닐 수 있는 표현을 해서 재밌었습니다. 잘 듣고 그 표현을 따라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그 체육이랑 음악을 같이 배워서 참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. 원래 3학년 기존 과목엔 무용이 없었는데 할 수 있게 되어서 좋았습니다. 선생님께서 잘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, 끈적문화재단에서 문화다양성 수업을 해서 남산초등학교에서 수업을 6차시로 진행을 했는데요. 처음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체가 표현하는 것이 다르다는 것, 그 다음에 두 번째, 세 번째는 같은 아리랑이지만 지역이 다르기 때문에 미량과 진도아리랑을 같은 세마치 장단으로 다르게 표현했던 것, 그 다음에 네 번째, 다섯 번째 시간에는 새라는 동물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들을 좀 다르게 표현한 외국 민속 무용 버디댄스와 타타로치카를 수업 진행하였습니다. 네, 원래 이 수업들이 기존에 있던 수업이긴 했는데 제가 다양성이라는 포커스를 조금 맞춰서 아이들과 수업을 진행하면서 혹시 예전처럼 그냥 예술 수업 다양성이 조금 부진하지 않을까 걱정을 했었는데요. 아이들과 수업을 진행하면서 현장에서 좀 아이들이 받아들이는 게 훨씬 더 다양성에 맞춰서 수업이 진행이 잘 되어서 저도 만족스럽게 수업을 마쳤습니다. 처음에는 그냥 아이들이 좀 궁금해하고 호기심이 많았었던 것 같은데 제가 수업 중간중간에 다양성이라는 것, 좀 이렇게 아이 사람마다 조금 다르다는 것들에 대해서 인지하고 그 다음에 노래나 또 이렇게 표현들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자기들의 표현이나 이런 방식들이 다를 수 있고 그것이 틀린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이해하고 좀 더 배려하는 그런 마음들이 더 많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. 제가 처음에 문화 다양성 수업을 이제 진행을 할 때는 그냥 다양한 것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배열하는 형식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문화재단에서 저희에게 계속 이제 강의를 통해서 좀 더 구체적이고 문화 다양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려주시면서 제가 알고 있던 그냥 단순한 그냥 다양함이 아니라 어떤 뭐 지역이나 그다음 뭐 젠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자세히 알 수 있었고 또 저도 많은 부분들에서 좀 생각이 많이 바뀌었던 것 같습니다. 네. 저희는 무용을 했어요. 문화 다양성. 언어랑 몸으로 표현하는 것을 했어요. 영상을 찍는 거나 몸으로 같이 표현하는 것이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. 저는 그 친구들이랑 노래에 맞춰서 몸을 막 움직이고 표현하는 게 엄청 제일 기억에 남아요. 친구들이랑 몸으로 표현하는 게 그런 것이 제일 기억에 남아요. 저는 문화다용상이라고 해서 사회 시간에 하는 건 줄 알았어. 그래서 체육이랑 별로 안 어울리겠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봤었어요. 처음에 문화다용성이라고 할 때. 근데 지금은 어때요? 지금은 문화다용성이 언어랑 같이 몸으로 표현하는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되었어요. 선생님한테 감사하고 그리고 또 재밌는 그런 것도 많이 해주셨는데 이렇게 또 마지막 수업이라고 하니까 좀 쓸쓸하죠. 문화다양성!
네, 안녕하십니까. 저는 문화 다양성 댄스 수업을 맡은 최정하라고 합니다. 아, 저희는 이제 남산초 친구들과 함께 언어 소리를 듣고 그 느낌을 몸으로 표현하는 수업을 진행을 했습니다. 그래서 언어가 각자 나라마다 다르지만 그 다른 나라에서 그래도 감정이라든지 억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같음을 나타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. 그래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움직임을 표현했습니다. 아, 저는 사실 우리 친구들이 잘 따라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진짜 많이 됐었거든요. 그런데 친구들이 그 언어를 듣고 나타내는 감정, 그러니까 뭐 기분이 좋다, 그리고 화가 난다, 뭐 슬프다, 이러한 모든 것들을 자기의 신체적인 움직임으로 표현을 잘 나타냈고요. 특히나 움직임이 첫 시간보다는 마지막 시간대에 커지고 자신감 있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.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움직임에 급급한 것이 아니라 이 언어가 내 생각과 다른 친구의 생각이 비슷하다라는 것도 알고 공통된다라는 것도 이해할 수 있는 점에서 이번 수업에 있어서 문화 다양성 수업이 참 좋았다, 이렇게 저는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아, 예, 저는 사실은 이론적인 측면에서 이야기를 할 때는 친구들이 빨리 알아듣고 이렇게 하구나라고 습득하는 것은 굉장히 저희 나라가 잘 하잖아요. 정말 잘하는데 움직임은 과연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. 그런데 처음보다는 사실은 제일 마지막 수업 때 작품으로 연결할 수 있을 만큼 자기가 그 소리에 집중을 해서 표현을 했었던 것 같아요. 특히나 움직임이 커지고 그 다음에 다양한 발, 손, 머리, 어깨, 뭐 팔꿈치 사용들이 다양화되는 것을 좀 느꼈습니다. 저에게 문화 다양성이랑 다름이 같음이 될 수 있다,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